안녕 허세요. 반갑습니다. 예. 코트게이야 오늘 공방 존나게 재밌더라 키우키우. 아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 허세요. 공방 재밌어요? 주제만 좀 더 신박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정말 반갑습니다. 코트야. 어서오시 지오코왕. 예 반갑습니다. 코트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우리 또 피터팬님이 또 100개 또 도떼님께서 시원하게 또 구파리게 코빡이게 야무지게 싸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부범 야무지게 한 대려봐 주면 안 돼? 말표야 세상 코트야 오늘의 컨텐츠부터 설명해주세요. 못 빠졌으니까. 어제 좀 일찍 마쳤죠? 풀영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풀영상 올리지 않은 이유는 예 아무래도 방송이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이제 근데 하이라이트 채널에 이렇게 올리기에 또 여러 가지 또 편집을 또 넣어서 유튜브에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또 이제 풀영상 채널에 또 이렇게 오늘의 방송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제 일정을 다 이제 마치고 또 공방 끝나고 와서 또 개인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이 10시쯤 됐어요. 1시간 반 딱 쉬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방송 계속 6시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실함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풍선이에요. 야무지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그 5월달에 시청료 납부하지 않은 친구비 납부하지 않은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예, 좀 풍선 좀 예. 바로 시청료지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코트야. 오늘도 잘생겼어. 융대융. 아, 감사합니다. 제 방송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매달 1일에 100개만 싸주셔도 이게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 고정 시청자, 그러니까 매일 같이 오는 시청자분들 그냥 전송 통틀어서 한 2,500분 시청료 예 2,500분 2,700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이제 100개로 이렇게 쌓인다면은 아주 아무지겠죠. 예 아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딜러님 네 감사합니다. 왕자님 사랑해. 아 우리 가을님 100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3주 뒤에는 진짜로 이제 귀신은 존재하는가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할 것 같고 그것도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고 내일 흉가를 갈 겁니다. 내일 흉가를 가는데 흉가 탐험대를 이렇게 구성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일이 좀 커졌습니다. 예 랄프가 또 아 시청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딜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저 역캠 세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역캠 세 분과 함께 떠나는 내일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계실 테고. 와 귀신이. 네 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아 우리 트릉이가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또 존버님께서 에드벌룬으로 또 100개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료 납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밥을 좀 미리 시켰습니다. 오늘 좀 먹방하고 그러고 이제 6시까지 예, 일단 정해진 시간 6시죠. 예. 요즘 코 쪽 역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좋다.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저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제 목표는 네, 제 진짜 목표 예전엔 당찬 포부였는데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간절해요. 제 개인 솔방 시청자 수보다 게스트 방송이 좀 더 잘 그 더 시청자 수를 많이 찍고 이런 거를 사실 원해요. 되게 거꾸로 됐어요. 제 개인 솔방을 오히려 많이 봐주시고 게스트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무식해요. 고사장 나단골이니까 90개는 할인해줘. 요즘 봄 좋으니 5개. 어, 그러니까 판 짓기는 안 하고 최대한 이득을 노려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와, 우리 형님. 와, 전 파워레프트 현 곰돌단 수장 형님께서. 야, 코트야 꼭 일본 여행 보내겠다는 마인드 묻으십니다 형님. 야,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열흘 팬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검 바로 예 쪽지 보내드리고요. 야, 어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 시작하자마자 형님께서 이렇게 저, 야, 응원해 주시는 이 풍선이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원래 사실 이제 좀 차곡차곡 쌓아서 게이지를 채우고 그 이상의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방송이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이렇게 많이 쌓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와, 야, 야, 시작하자마자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방송하는데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코트야, 자, 오늘도 뽑기 재밌겠다. 네, 예, 뽑기판 열기 전에 좀 오프닝성에 이제 좀 토크를 조금 예열 토크를 좀 가져가고 또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6시까지 예, 정해진 시간, 약속의 시간 6시까지 방송을 하는데, 이게 또 분위기가 또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하게 된다면 좀 더 오버해서 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예, 어제 핫방 역캠 소개시켜준 사람 누구냐고요? 그 얘기는 하지 말죠? 호프야. 예, 오늘 엄마 뭐 시켰어? 오늘 밥을 모르겠어요. 랄프가 알아서 시켰고요. 근데 47,000원 좀 에바 아니냐 한 끼에? 너 47,000원 썼던데 랄프야? 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끼에 47,000원을 써? 어? 아무리 내가 알아서 맡겼다고 할지언정. 아, 고맙습니다 쪼쪼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예. 자, 그 섭외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그 가서 섭외하는 거는 조금 그 방의 분위기를 또 이렇게 제가 또 방송이라는 제 뭐 어떤 뭐 제가 이렇게 내 방송을 이용해갖고 역캠방에 탐방해갖고 들어가가지고 섭외하고 이거 좀 저는 좀 힘들어요. 예, 거기서 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 있고 또 제가 예, 그쵸? 너무 권위적이지 않나요? 그쵸? 코트야. 네. 축구에 맞들림? 갑자기 침수 왜 봄? 너무 권위적일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 그 얘기해 주시고 또 좋은 또 거기서 이렇게 좋은 리액션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저한테 좀 조인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실장님이라고 불러드리고요. 예, 실장님 칭호를 타이틀을 획득하실 수 있죠. 예, 아 근데 안 그래도 말이죠. 이제 좀 약간 합방을 요즘 이제 많이 또 게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멋진 분이 이렇게 네 그 그 현직 모델 분 코순이래요. 4년간 시청을 해왔고 코순이고 현직 모델분. 네,
프리랜서 모델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이쁘신 분이 또 이렇게 나중에 게스트 방송 꼭 하고 싶다고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 배너를 괜히 띄워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배너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그분과도 아마 이번 주 일요일쯤으로 약속을 좀 잡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빅사이즈는 아니고. 예. 근데 미리 공개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이걸 방해하고 싶고 뭔가 망치고 싶어서 토크온 따라오듯이 코트 한번 골탕 먹이려고 그 모델분 인스타를 굳이 찾아가서 들어가 갖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짜치는 행동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 갖고 미리 스포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되게 이쁘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쁘신 분이 예 게스트 방송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이뻐요. 예. 뭔 그런 걱정을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저를 응원하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100%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조그만 그 이간질도 막기 위해서 예 또 청라궁에 오기 전까지는 완전 비공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빠그라지면은 저도 기분 안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내일 흉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방송에 참 제약이 많아요. 예? 이 방송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이 저 흉가 방송도 장소 공유 안 하고요. 예. 또 아무튼 흉가 갤러리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엄선하고 그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장소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흉가 탐방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마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면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아무튼 그 흉가를 내일 설명할게요. 그래요. 네. 이거 말하는 것만으로도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곤지암 같은 경우는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곳입니다. 인터넷 괴담이 이상하게 퍼져갖고 그렇게 된 곳이고 뭐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니죠. 곤지암은 네 지금 현재 아주 핫한 곳입니다. 흉가 그 다니시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리는 곤지암. 곳이에요. 그대로 그럼 11시 시작. 아 내일 방송은 글쎄요 11시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제 오프닝 토크하고 게스트분들 한 3분 정도 역행분들 3분 정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오시면 그때 이제 좀 오프닝 토크하고 예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시쯤에 딱 출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다채롭게 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그 원칙주의자들 예, 재방송 이제 좀 저 뭐랄까 이 정규 방송 매니아 분들은 원치 않으실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코트가 방구석에서 약발방하고 오슈아하고 미스테리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이랑 이렇게 우리 울타리 안에서 즐겁게 놀아줬으면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합방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통해서 재밌는 것들을 또 추구해내고 재밌었다라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방송을 포맷을 좀 준비를 해야지 매일같이 솔방만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예?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언제나 진짜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발이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코트야. 이쯤 되면 알아서 이제 바뀌어줘야지 열심히 하잖아. 자 아무튼 예, 카트라이더 안 그래도 좀 오늘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된 그 소식을 이제 봤어요. 패치가 됐다. 예 패치 글이 어디 갔노?
여기 있네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시즌2가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맵이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막자 맵 킹방명주라든지 제가 좀 선호했던 그러한 맵들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예, 한 바퀴짜리 긴 코스 브라질 서킷, 일본 서킷, 코리아 서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넓은 서킷으로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스피드 이제 유저분들은 좋아하시는 맵일 수도 있겠네요. 그 새로운 캐릭터들도 좀 방금 전에 좀 추가가 이제 된 것 같고 5월 11일 날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말이죠. 라이센스 시스템도 L2로 확장을 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패치가 됐는데 말이죠. 아 글쎄요, 뭐 인성라이더도 컨텐츠 경매에 제가 이제 넣을 수 있으면은 넣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또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았다면은 예, 진행해도 나쁘지 않겠죠. 예, 그것도 있고. 아 오늘 좀 고비입니다. 솔직히 오늘 왜 고비냐? 피곤하네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조금 약간 수면 장애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 바로 잡았어야 되는 일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트라우마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아 막 좀 스트레스도 받고 괜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동반해갖고 좀 잠을 사실은 크게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이 좀 고비입니다. 오늘 6시까지는 정말 풀 텐션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려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아무튼 뭐 제 방송에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임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제 휴가 가죠. 휴가 갔다 와서 또 방송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거예요. 아마 휴가 갔다가 분위기가 괜찮으면은 4명이서 또 술 먹방 한번 갈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성지합창단 있죠? 이번 주 성지합창단 도전곡 다들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 성지합창단 도전곡이 뭘까요? 정답! 뭐죠? 이미 슬픈 사랑이에요. 이미 슬픈 사랑이에요.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이제 아마 그 이 저 프리랜서 모델분 이분이랑 또 합방을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와주신다면은 거의 이번 오늘 이제 목요일 제외하고서는 거진 다 이렇게 좀 게스트 합방이나 좀 새로운 어떤 시도들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시고 뭔가 이렇게 좀 방송 포맷이 원래 코트의 색깔이 있고 그런데 요즘 너무 이렇게 게스트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불만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단은 제가 일요일까지는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랑 좀 전화 데이트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 유입되신 분들 혹은 또 이렇게 진짜 예전에 많이 보다가 최근에 이제 좀 돼서 방송 이제 좀 챙겨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한번 좀 예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득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는 뭐 혼술 같은 거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통의 시간을 또 가져야죠. 예. 내 열정, 내 의지, 내 의도만으로는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간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 점검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예, 언제나 또 여러분들은 팬의 입장에서는 또 저의 어떤 그 흥망성쇠 예, 이런 것들이 좀 관심 많으실 텐데 제가 또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즐거움도 많이 드려야죠. 예. 우리 도떼님께서 850개를 코트야 사운드 줄인다 어떻게 했어요? 우포 달았어요? 예? 몰라요 말 걸지 마세요. 아유 힘들어요. 엘프야 예? 건조하다 좀 틀어라. 예. 한번 다시 올게요. 아이고 숨이 차네요. 예. 정말 숨이 찹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먹방 할 거고요. 뭐 시켰는지는 모르겠네. 그냥 알아 시켜도 4만 7천 원 시켜버렸네. 두 번에 헥헥거리는데 국토대장 좀 한다고? 아니죠. 이제 그 이제 저 뭐죠? 그 심폐 기능? 예. 보통 사람이 이제 이 정도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방금 극한까지 끌어올려갖고 이만큼 쓴 거고 걸을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5-60%밖에. 그래서 그렇게 막 숨이 차지 않습니다. 그냥 걷는 거 자체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예. 아주 국토할 수 있습니다. 코피야. 목욕탕 바지 실화냐? 예. 심폐지구려. 아이고야. 다른 춤도 있나요? 예, 다른 춤 많죠. 예, 새로 나온 춤도 있고, 예,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춤들도 지금 제가 이제 좀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낮다면, 따라하기 쉬운 춤이라면. 아, 어제 진짜 아쉬웠어요. 저 어제 진짜, 아, 어제 방송,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전 것만 아니었어도 진짜 졸라 오랬을 텐데, 어제 컨디션 좋았거든요, 저는. 술 먹기 전에 그 상쾌한 먹는 거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상쾌한 무조건 이제 먹어야겠다. 예. 소맥을 그렇게 빠르게 때리고 마지막에는 글라스에다 반잔 채워가지고 천 개 쏘시면 바로 마신다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되게 기분 좋게 취했었던, 기분 좋게 취기가 올랐던, 예. 취한 거는 이제 내가 인사불성이라는 것이고, 예. 전 한 번도 인사불성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딸딸하니 아주 아주 좋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에. 아, 어제 코순이 네 분이 알아봐줘서 기분 좋았네요. 아니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예, 아니 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번호 물어보셨는데 거절했어요. 예. 실물이 너무 괜찮다 그래가지고. 90개 언제 풀나요? 응? 90개. 뭐 90개? 아, 아 저기 저 뽑기. 네. 아, 뽑기 좀 기다리세요. 번호 줬으면 통나무 됐어. 예. 아, 좋습니다. 어제 거루 형이랑 통화했던 거 웃겼다고. 아니 그 자기 소싯적에 이렇게 바이크 좀 탔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뭔가 내 라이딩 방송 보고 약간 로망이 자극됐는지 그 두 번이나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뭐 그 늙다리, 예, 늙다리 틀딱 새끼랑 같이 바이크 타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역캠 좀 섭외해 와라. 역캠, 아 역 저 역캠이래. 예. 여비제이 섭외해라. 예. 그래서 여비제이가 없으면 안 하겠다. 예. 말씀을 좀 드렸죠. 예. 아,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상나바란 얘기냐? 코트야? 그랬더니. 네, 상나바라 그랬죠. 예. 손가락, 손가락 지금 완전 물집 잡힌 거 보이지? 이만큼 아팠어 어제. 진짜 개 아프더라고.
생각보다 심하게 잡혔지? 아니 거의 뭐 인도로 지지는 급이었어. 아 나 진짜 그렇게 뜨거운 거를 잡고 있었다니. 아 참. 근데 오늘 바이크 타고 왔거든요. 공방하는 곳으로. 아 진짜 이 저 퇴근 지옥이었는데 그거 뚫고 50분 만에 가고 44km인가 가기였는데 그거를 50분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우 재밌더라고요. 예. 마치 제가 GTA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하나도 없었고요. 예. 아, 방송 안 켜고 온 이유가 있죠. 그렇죠. 방송 켜놓고 가면 또 이렇게 셀카봉 이렇게 해야 되고 방송 진행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공방 갈 때도 그냥 차라리 예 뭐 한 시간 전에 출발하려고요. 그냥 그리고 가서 머리 감고.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도착을 나는 이제 한 30분 전에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내 랄프는 차 타고 먼저 출발하고 난 좀 늦게 출발했는데 확실히 퇴근 지옥이라서 제가 좀 더 일찍 도착을 했죠. 한 20분 정도. 랄프가 이제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차 대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옷 갈아입고 거기서 머리 감고 예 그러고 바로 이제 왔던 거라서 아 머리가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다시 보기로 보니까 그리고 코에 막 이렇게 그 뭐 거무댕댕한 거 막 묶고 막 그랬는데 그게 좀 그 저 바라클라바 쓰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매연 막 묻고 그래가지고 아주 피부 상태가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 아 공방은 이제 다시 보기로 남겨져 있고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이제 바로 올리면 참 좋겠지만 일주일 후에 올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제 공방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 아프리카 VOD를 좀 빨아먹는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게 좀 아 빨아먹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 아프리카 이제 그 광고 수익으로 조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올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뒤에. 예. 자 앞으로는 이제 그 공방 갈 때 랄프가 저 정장을 챙기고 난 사실 솔직히 말할게 예. 그냥 내 뒤에 탔으면 좋겠어 랄프가. 그럼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올 수 있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근데 뒤에 절대 안 타려고 해. 예. 원래 뒤에 잘 탔는데 랄프가. 현명하다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랄프가 이제 옷을 챙겨서 가고 나는 이제 자다가 일어나갖고 랄프 먼저 가. 아 30분 뒤에 출발할게. 그리고 나 이제 난 30분 뒤에 느긋하게 헬멧 쓰고 그러고 이제 가야죠. 아 오면서 그리고 저 귀갓길에서 저 팬분 만났어요. 옆에 노란색 슈퍼커브가 따라 붙더니 왜 이렇게 따라오지? 그래서 나 옆에 봤는데 코트님 맞으시죠? 아 아까도 방송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집 가시는 길이신가 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그러고 뻘쭘하게 그러고 집에 왔었죠. 도로에서 팬분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바이크가 다른 바이크였는데도 알아보시더라고. 황제의 궁적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네. 헤일러가 있어요. 제가 거의 요즘 뽀삐 봉인해놓고 요즘 타고 있는 게 얘거든요. 예, 일대 뽀삐. 얘는 시동 진짜 한 뭐 6개월 만에 시동 걸고 하니까는 9,700km 탔더라고. 예, 21년식인데. 요즘 얘 타고 다녀요. 옆에 박스 같은 게 없어갖고 봉이 내재된 느낌이지. 엄청 예 그 출근길 퇴근길 막 뚫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좀 피로도가 덜하다. 예. 쟤는 이제 혼다 거고요. 예, 아프리카 트윈이라고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신영,
쟤는 이제 좋은 게 이제 계기판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돼가지고 핸드폰 화면처럼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할 수 있어. 보통 차 타면은 핸드폰 연결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뜨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돼요. 그래서 다 버튼으로 해. 전화 받는 것도 버튼으로. 핸들 뭉치에 이렇게 버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고 전화 받고 음악 돌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되죠. 자, 우리 곰돌단 수장 형님께서 예, 조금 약간 예, 아까 쏘셨는데 예, 약간 묻혀지는 것 같아서 이제 오프닝 토크는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뽑기판 열고 또 가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세 판이 아니기 때문에 형님께서 90개를 뽑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90개. 야, 90개를 뽑는다. 90개를 뽑으면서 몇 개를 뽑을 수 있을까요? 형님이 지금 뽑기를 모으시는 이유가 나는 좀 궁금해요. 어떤 거를 뽑으시고 싶으신지, 예, 뭘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지 난 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예, 여쭤봐도 될까요, 형님? 형님은 제가 뭘 했으면 좋겠을까요? 몇 개 모으고 싶으신 거예요? 코트야, 나는 그냥 뽑기 하는 게 재밌어. 아, 도박꾼이구나. 약간 그 마인드네. 예. 고니의 마인드네. 그럼 형님, 고니의 마인드처럼 그 반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형님한테는 두 배로 적용을 해가지고. 반대로 뽑는 게 내 우승배. 아,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랄프 씨 1번부터 예, 저기 그 왼쪽 상단 부분 9개 빨리 뽑아보세요. 1번부터요? 아, 꽝이구나. 저기 뽑아진 거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반대로 봤네요. 오케이. 그럼 그 밑에 있는 11개 열어보세요. 11개. 예, 얼굴 왼쪽. 와우! 형님 3개 만에 뽑아버렸어요. 4개 만에. 네. 잘 뽑는 거 아닙니까, 형님? 예. 드디어 뽑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86개가 남았겠죠. 86개 남았죠. 오늘 5개 각인데 안 뽑혀야 재밌는데 기음. 자, 하십시오. 자, 깔끔하게 오늘은 형님이 내가 힘든 거는 별로 원치 않으실 거야. 일단 테두리 한번 싹 갈기죠? 테두리 한번 갑시다. 테두리요? 예. 21번까지만! 몇 개죠 이렇게 해서? 3, 몇 개? 20개? 코트야! 난 절대 여행이나 국토 같은 건 안 해. 좋습니다, 형님. 자, 그러면은 39개 썼어요. 39개. 자, 오늘은 그럼 새로운 그 전법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돌릴 거냐면요, 달팽이 전법으로 가겠습니다. 달팽이 한번 돌려주세요. 스타트. 오호! 오호! 형님! 이야, 형님. 제가 벌써 3개 뽑았습니다. 90개 중에 3개를 뽑았다는 거는 판 한 개를 뽑았다는 것이죠. 예, 정말 야무지지 않습니까? 53개를 했으니까 37개 남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한테 맡기면 오히려 잘 뽑아지는 것 같아요. 코트야. 네. 오해자인데. 자,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갑시다. 어디서부터요? 55번부터죠. 네. 반대로가 뭡니까? 반대로? 네. 네. 컷! 이거 확률 미쳤다 이거. 이거 확률 4분의 1이다 4분의 1. 벌써 90개 다 썼나요? 예. 형님. 아니 형님. 코트야,
지금 쏜 사람 너무 이득인데요? 세기야. 어? 4분의 1이야 지금 쏜 사람 4분의 1 지금 쏜 사람 4분의 1이다고 야, 다, 그 형님 다 끝난 거 형님 거는? 네 90개 다 했어요. 아 형님 90개 다 했습니다. 근데 90개 중에 3개를 뽑았다. 예 거의 뭐 본전이죠. 본전이진 않죠. 아, 조금 이득이야. 조금 이득이죠.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되나 이웃집. 네네네. 101개 쏘시고 번호 치시면 됩니다. 코트야 다들 쏘지마 내 거야. 이건 기회야. 아 형님 뽑기는 딱 하루에 딱 한 번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동생의 마음을 곱게 하세요 형님? 예?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아 저요? 저 살이 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살 빠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코트야. 형님 먹어도 되나요? 뭐 알아서들 하세요. 예 뭐 알아서 뭐 먼저 쓴 사람이 임자지 뭐. 아 지금 점검 걸렸어. 1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들. 이거 뺏어드시는 분은 조금 예 약간의 좀 그 마찰이 좀 있겠는데요? 예 요거 뺏어드시는 분 아하 먹칠님이 12 아 4분의 1인데 아 이 먹칠님이 이거 정말 아쉽네. 아쉬워. 아 그리고 말이죠 그 저 방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셀 걸리신 분은 제가 일요일까지만 방송하고 이제 휴방 월화니까 그때 이렇게 찍어서 예 방송 마무리할 때 한 번에 다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2분의 1 확률. 야 와! 이거 100%거든요. 아, 진정한 승부사는 마지막에 건다. 야, 이거 대단한데요, 진짜. 예, 이거 뭐 그냥 100% 확률로 드셨네. 좋습니다. 달팽이 전법 좋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형님. 예. 그래도 잘했는데. 코트야. 아 나 또 흑화하고 싶네.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 시옷 비읍 참았다 겔주피. 23287378. 네 개. 예. 23287378. 아하, 까비. 이건 무슨 전법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바둑에서 쓰는 뭐라 그러죠? 먼 점이라 그러는데. 예, 네, 아무튼 바둑 전법입니다. 주사위 사네요. 예. 화점, 화점 맞아. 화점. 자, 유튜브에서 성기 합창단, 성기로 하는 합창단인가요? 서로 간의 성기를 붙잡고 부르는 합창이 바로 성기 합창단이군요. 네, 그 좀 채팅을 똑바로 하십시오. 예, 예, 서로 간의 육봉다리를 잡고 부르는 성기 합창단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방송 존망했을 때 나중에 성인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그때 성기합 창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죽기. 아하 이렇게 가신다고요? 일십구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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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까비. 아 잘 좀처럼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코트야 이거 단가 몇 개야? 이거 단가 정해보죠. 단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단가요? 띵띵땅땅 그만 추죠 이제. 띵띵땅땅 띵띵땅땅 교체해요.
아, 토할 것 같아. 코트야. 바지 흑키 투게더임. 다리는 올케 알바 그루도 아니고 키우. 아, 근데 제가 또 제 체중을 버티기 위한 또 허벅지가 많이 단련이 돼 있어요. 에이. 그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항상 여자친구가 항상 놀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 몸뚱아리 보고 사실 저 노래하는 코트랑 사귄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은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어떡할 것 같아. 예. 허벅지를 보시면 쩍쩍 갈라지는 거 보이죠? 예. 이게 그냥 저거로 찍었을 때만 그렇지 허벅지가 장난 아니에요. 완전 쩍 벌어져요. 이야! 우리 도떼님께서 6, 9, 7, 4, 69, 74, 58, 72, 82, 55까지 뽑아주셨습니다. 갑시다. 싹다깡이네. 아이 도떼님 이거 좀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예. 맞아요. 이게 몸이 제가 지금 이제 저 110kg잖아요. 110kg의 육중한 몸뚱아리를 지탱할 수 있는 이 하체 허벅지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바이크를 타니까 허벅지가 확실히 바이크 타기 전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어요. 정말 그건 팩트예요. 예. 허벅지 옆에도 갈라지고 그냥 허벅지 살짝만 들어도 이렇게 삼각으로 완전 갈라져요. 예. 하체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예. 식사하시죠. 예예. 아무래도 좀 무거운 바이크 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닌가. 겔주픽. 알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깔끔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 판은 진짜 안 보이긴 합니다. 몇 개 오셨나요? 4개. 5-1, 5-2, 5-3, 5-4 쭉 당겨봐요. 그렇지. 오! 뭐야? 도떼님 나 이 정도예요. 4개로 이걸 뽑는다고? 4개로 이걸 뽑았습니다. 와 나 진짜 무슨 저 신기 있나봐. 이쯤 되면 줘야지라는 마인드로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내 픽이 이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완전 저 해자입니다 이거. 아, 힘 뺀. 아니 형님 타이밍이 들어가야지. 아이고 형님 5,050개 50개요? 5,050개인데 하나밖에 없잖아 이 판에. 이거 형님 너무 힘들게 가져가시는 것 같네요. 예 이제 하나 남았는데 아이고야. 형님 10개 안에 뽑아드려야 그래도 좀 하시는 맛이 나실 텐데. 난 그냥 뽑는 게 웃겨서 하는 거야. 맞아요 형님. 자 이거 딱 놓고 봤을 때 위에가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아래가 높을까요? 뽑고 차릴게요. 알프야. 네? 코트야. 못 뽑으면 큰 고통 주기 위한 큰 그림이야. 예? 저는 바른 건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 이거 아래에 있을 것 같아. 저기 아래 싹 다 열어. 92라인이요? 윗줄 열어. 메뉴에요? 아니 그 윗줄. 랄프님 부검 좀요. 부검이요? 그 위로 올려. 70라인. 잠깐만 이거 부검 쪽지 좀 열어놓고 70라인. 아 이게 저 뭐 고장났나 자꾸 삐걱거려. 아 이 씨팔 짜증나게 몇 개 뽑았니 지금? 26개요.
드릴게요. 아유 형, 형님 반개 날라갔네. 60라인 열어봐. 그렇지! 이 정도면은 해자야 형님. 20개, 인정? 20개 남았어요. 네네, 20개 남았습니다. 예, 내 아랫줄에 숨어 있, 아래에 딱 숨어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아주 초기 좋습니다. 20개죠? 네.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기억자요? 크로스 라인으로 가볼게요. 아, 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그 사선으로. 네. 내가 편하게 욕하는데. 아하, 이거에 반대. 10개 남았어요. 10부터 90일까지 열어봅시다. 이 중에 있을 것 같아, 왠지. 아하! 이거 해봤는데. 아이씨, 50개 중에 지금 한 개 뽑은 거야? 아, 죄송하네. 아니, 너무 죄송하네. 아, 왜 이게 안 되냐. 코트야. 집을 세 개야, 이게 맞냐?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죠? 아.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어우, 쉽지 않네. 형 두 개 또 뽑아볼자. 오케이. 도떼님께서 이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랄프가 지금 먹을 거 준비했으니까 그것만 이제 도떼님부터 뽑는 걸로 하고 가득할게요. 예. 두 개인가요? 예, 지금 저 먹방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니야, 네 개. 아까 두 개 뽑아줬잖아. 예. 위너 is singing cart. 예. 이번에는 채찍점 뽑으러 가볼게요. 예. 내가 4개 지정해주고 나서 때리면 랜덤으로 뽑아, 알았지? 야구르네 기웃기웃. 알, 알지? 오케이. 진짜 타이밍 딱 맞게 해야 돼.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4개 딱 뽑겠습니다, 이번에. 그 중에 걸리면 대박이고요. 안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미 지금 뭐 1400개로 2개나 뽑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야무진 결과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우, 존나 맛있는 냄새 하네. 랄프가 그래도 47,000원 시켜가지고 약간 조금 그랬는데 내가. 와, 랄프 것도 섞여갖고. 아, 당연히 그럼 같이 먹으면 딱 그 가격이 맞죠. 예. 7개 뽑았지? 3개 오늘 약발에 쓸게. 아, 감사합니다. 콘텐츠 원하는 콘텐츠 저거 하자 이제. 네, 원하는 콘텐츠로. 그럼 약발방 뽑으시는 거니까 형님. 예, 약발방 가야죠. 식사를 예. 올려놓고 그 다음에 채찍. 뭐 투표할 필요가 없네요. 예. 이야, 이게 뭡니까? 동태탕에. 자, 일단은 첫 채찍점 뽑으러 좀 뽑고 갑시다. 저 처에 처에 되긴 하네. 예. 자, 하시면. 옆에는 몇 개 주십니까? 뭐해? 손 붙였어요 지금. 아니 뭐해? 아, 전자전 나오고 있어, 안 돼 이게. 아, 도대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이거 아깝네.
예, 여기까지 뽑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아깝네. 예. 코트야. 이런 비행신. 무검. 위너 이즈 코트야. 싱크아웃. 정말 좋을 것 같네. 예. 아, 감사합니다. 아우, 밥 먹어야겠네요. 어우, 야, 뭐 아주 그냥 상다리 휘어지겠네. 오늘 메뉴가 뭐죠? 오늘 동태탕에 예. 오딩어 구이입니다. 오딩어 구이. 네, 오, 좋네요. 고딩어. 아, 뭐? 미친놈 아니야, 저거. 교통 정리. 휘옥치. 아, 도떼 님께서도 교통 정리를. 아니, 밥상 다 먹고 합시다. 예. 왜냐 지금 되게 또 하면 또 이게 저기 숨차 갖고 그리고 또 토할 것 같아서 이거 저기 밥 먹고 할게요. 예, 밥상 차렸으니까 다시 뺐다 하기 좀 그렇으니까 물음표 치는 시방년들 바로 강퇴할게요. 아이. 예, 물음표 치지 마세요. 예. 어, 동태. 어, 동태탕 플러스. 코트야, 너 먹고 하면 진짜 토할 것 같은데. 예. 850개 그거 적어놓을게요. 보통. 고등어 구이. 밥 뭐 필요하신 말씀하시고. 자, 아주 좋네요. 오늘 아주 뭐 화려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3만 원인가? 예, 예. 아주 좋네요. 자, 먹방 하고 그러고 여러분들 예. 어. 마사지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뭐 있길래 2만 개 받음. 뽑기요. 예. 뽑기는 정말 사랑입니다. 1, 2야? 퀵뷰 챙겨주이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퀵뷰 좀 예, 드리세요. 예. 야, 이 고등어 좀 보세요. 이제 자반 고등어 아닙니까? 예?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냥 한 입. 야. 에. 오, 맛있다. 오, 맛있네요. 예. 오랜만에 해드렸어요. 나도 비비엄. 반찬 더 코트야. 있어요. 랄프님 열혈컷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열혈컷이요? 형님 몇 등인데? 형님 말해도 돼요? 형님 20등 라인이에요. 와, 26등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야, 이번 달에 열혈이 또 새로 들어오네. 아유. 우탱이도 왔었지, 우탱이도. 네. 이 라인에 보통님 몇 개 있네. 아, 여기 있네. 우탱아. 우탱이 있나요? 야. 코트야. 형 나도 올해 안으로 진입해 볼게. 좀만 기다려. 아, 들어가 고마워. 모아 볼게. 코트님 까막단 수장으로 닉 바꿨어요. 어? 까막단 수장으로 닉. 아, 까막단 수장으로 닉 바꿨어? 요게 리뷰 이벤트예요. 어. 따로 받을 게 없어가지고 그 한입 원투룸 뼈 여기. 어. 좀 그렇다 여기다 하는데 그릇 하나 주라 그냥. 예.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거 동태탕 시킨 거 아주 판단 좋았다. 네. 안에 그 고기 있어요. 아, 맛있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다시 내 품에 안고. 이거 올인 노래죠. 올인. 박용아.
고 박영화. 처음 간 처음 맞아. 이면수입니까? 아니요, 고등어요, 고등어. 방제는 알잖아요. 맛 괜찮나요? 예. 코트야. 청남계 방생해줘. 이번 주에 다 할 거야. 한 번에 찍어서 보내줄게. 곱대님도 추가할게요. 사용으로. 맛있다. 곱대님 방생 받아도 또 하신다고요? 어? 한 개 남았다는데? 두 개. 오늘 두 개 뽑았으니까. 저번에 방생을 받으셨거든요. 방생 수집까지는 넣어놓을게요. 아, 나 이거 숨 많이 좋네. 코트야. 형방제 69개 모으는데 내 목표야. 진짜? 방세를 100개 모은다는 거지? 좋다. 정말 좋다. 화덕에다 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팬에다가 야무지게 잘 구웠네. 간도 적절하게 퍼져 있고 너무 짜지 않은 자반고등어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전 뼈 발라 먹기 귀찮기도 해가지고 뱃살에 이게 기름진 부분에 있는 잔뼈들 있잖아요. 전 그거 다 먹어버려요. 아유, 일부분 딱 이 아가미 뼈까지 딱 떨어진 이 부분. 간장 찍어줘, 흥해. 아, 너무 짜, 그러면. 반찬이 괜찮네. 더 있어요, 반찬. 됐어. 아, 근데 요즘은 고등어 갖다가 그 고등어 회를 만드는데 원래는 생고등어만 됐었대요. 굉장히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은 고등어 회를 취급하는 곳이 점점 많아졌어. 레시피가 퍼졌대요. 뭐냐면은 노르웨이산 금냉고등어 있죠. 걔네들 해동해가지고 하는데 비린내 안 나고 나름 괜찮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 요즘 보니까는 고등어회를 취급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비싸. 아유. 아, 동태탕 진짜 추억의 요리다. 동태탕 먹은 지 참 오래됐었는데 말이죠. 동태도 이렇게 등 쪽에 뼈가 있죠. 요거 반으로 쓱 갈라갖고 요 부분 그냥 가감하게 버려요. 요 부분인데 가감하게. 얘는 비린내 많이 안 나요. 탕이라 그닥 손으로 잡아도 돼. 야, 다 동태탕 딱 살 요 그 자체 살 그 자체. 아, 맛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맛있게 쳐먹네, 코트 사령회. 아, 고맙습니다. 귀엽게 구경두님, 아우 입벌 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뽑기라는 거에 이게 난 절제가 중요한 것 같아. 종일 그냥 뽑기만 뽑기판만 열어놓고 방송하면은 너무 좀 세속적으로 보여. 아니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짓이긴 한데 돈에 미쳤네, 환장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지 알죠? 그래서 적절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건 아니고. 아이 형님, 저도 형님한테 딱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좀 할 말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보기 열렸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왜 혼자 풍막하세요? 풍막은 아니고 코트야, 이거는 뭐랄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방송을 운영하던 운영 원칙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양식. 와 형님 열혈인가? 밥 먹고 뽑아줘. 아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진짜 파워리프트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열혈 입성 다시 한번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앞으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고 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초심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안 가르쳐주니 추측해서 쐈어요. 네, 아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예, 아 뜻깊네요. 이번 달에 열혈이 두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으로 형님에게 열혈팬, 코트 방송의 열혈팬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것이 아닌, 예, 부럽다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 정말 든든한 후원자세요 형님이.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야 이번 달에 어떻게 뭐 좀 바이크 방송도 많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체력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는데 사실 5월 초가 그죠? 아 근데 이렇게 좀 많이들 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야 열혈팬이 두 명이나 생겼네. 그래 출석률 낮고 방송 잘 안 보는 열혈들은, 뜨문뜨문 오는 열혈들은 조금 이렇게 갈아치우자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이제 좀 뒷라인으로 좀 밀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형님 올라오시면서 누가 밀렸니? 글마 또 오겠네. 글마는 그래도 유진 하더라. 이래서 다시 올라가면 방송 자주 오진 않아도. 진짜 얼큰하니 맛있다. 동태찌개 진짜 잘하는 집 가서 먹어야 돼. 이게 다른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라이프님 마지막으로 부검 좀요. 예. 네. 방금 쏘셔서 순위 올라갔습니다. 동태찌개 잘 못하는 집은 약간 씁쓸한 맛도 나고 동태에서 냄새나. 여긴 그래도 좀 동태가 색깔이 괜찮네. 이거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먹는다면서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요. 동태, 명태, 뭐 황태, 뭐 한 이름이 여섯 가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이 참 실하네.
코다리에다가 뭐에다가 좀 근데 그 좀 돈 아깝긴 해요. 코트야, 형님 유튜브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편집 영상 주소에 해당 풀 영상 주소도 넣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매니저분들 불편할까요? 랄프가 하다가 그걸 관뒀어요. 그걸 안 한 이유가 이게 안녕하십니까? 있어요 이유가. 아이고 우리 우탱이 전 우탱 현 까막단 수장 고맙습니다. 아 우리 우탱이 주유 방송에서 바이올린 연주 잘 듣다 왔어? 그 방 지분 상당하더라. 어때 뭐 저 갈아타기로 한 거야? 아 나한테 말만 해줘 그냥. 그렇겠노.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견제가 아니라 아예 소식을 들은 거지. 아니 자기 돈으로 자기가 소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코트야, 말을 하겠어. 난 외화 유출은 안 해. 내가 진짜 뭐 역행도 아니고 열혈 관리한답시고 이렇게 울타리 오빠들 가둬놓고 뭐 거기다가 응? 다른 방 가면은 막 삐지고 그냥 제 방 오지 마세요 막 이런 데도 있대. 그렇게 해야 또 오빠 거기 가지 마라는 것보다는 그냥 딱 기분 팍 식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오빠 그냥 오지 마 그냥 응? 알겠지?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어? 내가 크게 실수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는 약간 그런 얘기를 내가 역행들한테 들었었어. 근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이게 역행들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쏘고 싶으면 가서 쏘는 거고 또 사실 희유가 얼마나 내 방송에 또 많이 도움을 줬어. 그때 술 먹방 같이 해주면서 그렇게 취하고 토해가면서 내 방송 도와주고 있는데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뭐 갈아타기로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그것만 얘기해줘. 장난입니다. 예. 아. 노잼이지만 귀엽더라. 그 맛에 빠지는 거야. 아, 야, 국물 미쳤네 이거. 그 뭐 제일 맛있죠, 그러면. 아, 이거 진짜 동태탕 맛있다. 여기 땡땡 푸드도 아니에요. 아. 안 됐다. 설거지 거리 하나만 더 늘려야겠다. 국자가 온나. 와, 이거 생명수네. 건강만 하자. 생명수야. 와. 국물 좆된다 이거. 국자 하나 가온나.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아. 아까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은 것들을 더 먹게 돼. 뭔지 알죠? 국물 한번 푸면 그거 못 참아. 한번 입에다 털어놓고 나면은 계속 먹게 되는 게 그게 진짜 국물 요리의 큰 그거야. 잠깐만요. 국자가 안 보이네요. 네. 이번에 쓰레기 버리면서 같이 모다가 버려봤나 본다. 또 국자는 버린다고요? 그럼 국자는 뭐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버렸어요? 어? 코트야 동태라면 어때요? 형님 라면 사리 한 박아주시죠. 아 에바지 여기다가 허용할 수 있는 그 탄수화물은 수제비야. 수제비까지만 딱 허용돼. 여기다 라면 쳐넣는다? 그거는 안 맞아. 궁합상. 그거는 좀 좀 개망난이들이 하는 행동이고 맛을 모르는 애들이 하는 행동이고. 아 이거 뭐 여기 나왔네.
어? 나는 그 동태탕에다가 나는 라면 넣어서 먹는데? 당신은 개망난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제 기준에 예, 조금 예, 제 기준에 말씀드린 거고 예. 와 싼다 이거 씨발 존나 맛있다 와 와 존나 맛있다 이거 아 어우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되네 어우 지린다 아니 뭐 쑥갓 들어가고 뭐 뻔하지 동태탕이라는 게 막 그렇게 막 대단한 그건 아니잖아 동태탕 동태탕 맛집 그런 건 없다고 봐 그냥 재료가 신선하면 웬만하면은 레시피대로 하면은 맛있지 코트야 이건 술 없이 막디게 먹는 것도 대단해 근데 맛있는 모든 음식들은 죄다 술안주들이에요 그냥 배달 음식으로서 훌륭한 거지 솔직히 이 집 단점? 난 바로 알았어 무가 안 시원해 무시가 달지도 않고 사실 국물 내는 용도인데 무시가 좋은 무시가 아니다 씹어도 그냥 정말 무맛 그 자체 근데 진짜 괜찮은 무들은 뭔지 알죠? 씹자마자 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육즙 쫙 나오면서 뭔가 알로에스러우면서도 깊고 달달한 그게 점액질 같은 게 푹 나오면서 입안에서 퍼질 때 특히 고등어 조림 같은 거 먹을 때 그게 훌륭한데 이 집은 무시가 별로네 다른 거 다 좋은데 아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두 공기 처먹으면은 또 이게 식곤증이 오기 때문에 이미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닥치세요 야 잘 먹었다 웰치스 천만만 목 넘긴 두세 번 만에 진짜 맛있지만 그 이후로는 부담스러운 그 음료 웰치스 어디 아파? 소식하네 아 질려 바람 붙지 마라 삼배 마셔야지요 네 라이브야 예? 삼배 하나 꽂아봐 삼배 없습니까? 아 여기 있어 예. 예 하나 꽂아주세요 삼배 하나 꽂아봐라 여기 있네 삼배 하나 꽂아봐 이렇게 펴? 이렇게 펴야죠 예. 그래 펼쳐주세요 선배 진행시켜